지난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 2019에서 한종희 당시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사장은 비보, 오포, 샤오미 등의 중국업체 전시장을 가장 먼저 가봐야겠다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이파 2023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이 기술면에서 한국을 쫓아오기는 무리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들으면 무척 기분 나쁘겠지만 중국 업체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업체들인데요. 삼성과 LG 고위층이 일본 업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본 업체들 부스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시바 샤프는 각종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TV 등을 전시했습니다. 도시바는 전시 TV 화면에 금이가 복구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본 소니는 이번 이파에서 별도 부스 없이 비즈니스 공간만 운영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이파 2023 전시장 메세 베를린에서 TV 시장 전망과 기술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강일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차세대 기획그룹 상무와 백선필 LG전자 HE 사업본부 상품기획 담당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TV 사업부의 주제는 몰입감 있는 초대형 TV의 연결성을 강화하자로 요약됩니다. 추격자인 중국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정상무는 TV 시장이 지속 정체되고 있으나 초대형과 프리미엄 TV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면서 초대형과 프리미엄 TV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에 비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기술과 삼성의 기술이 이름이 같은 것이 큰 의미는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75형 초대형 TV 시장에서 36.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부터 4위까지의 점유율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2,500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61.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31.2%의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상무는 삼성전자 TV 사업부의 미래 성장 동력도 초대형 프리미엄 TV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무는 큰 TV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삼성전자 TV 사업의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전통적으로 강세가 있는 부문인 OLED TV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OLED 시장 출하량은 133만 1,400대로 점유율 55.7%로 1위입니다. 2위 삼성전자의 OLED TV 출하량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75형 이상 초대형 OLED TV로 국한하면 64.2%로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OLED TV는 중국 업체와 기술력 격차도 벌어져 있습니다. 백상무는 중국 업체의 OLED TV 점유율은 1% 수준으로 OLED TV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가 독보적이라며 생산 능력도 거의 없고 대부분이 중국 내 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실제 출하량도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이신 등 중국 TV 제조사가 출하량 기준으로 LG전자를 제쳤다고 발표한 것도 실제 신빙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LG전자는 경쟁 기업들의 기술력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개선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상무는 경쟁 기업과 차별화하는 노선으로 갈 것이라면서 무선 OLED TV처럼 패널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디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